오늘은 브라이언 머리 자르는 날. 나도 이제 집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잖아. 그리고 그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원래 아버지랑 같이 가려고 했거든. 밖에 나가서 시내에 있는 거 시내에 있는 거를 이제 자르려고 했고 아버지는 야 머리 자른 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않냐. 그래서 저렇게 짱구가 되셨어. 결과물이 이제 아버님 머리하고 왔는데 옆에 봐봐요. 왜? 소년 명수 김보성 아니에요? 김보성? 박명수한테 어떡해요? 아 그거 좀 머리 좀 보고 가고 그럽나? 저기 뒤에도 라인이 엄청 같은 데서 안 하길 다행이다, 잘했다. 다행이다. 밝은 데서 한 번 더 봐요. 어떡해요? 아버님 손님 오시는 거 어떡해요? 어떤 스타일로 자를 거야? 잘생긴 스타일로. 머리? 예? 버프 받을 수 있는 스타일로. 예? 하이! 오! Do you guys have a juice or whatever, like soft drink? I'll get water then. Oh, whiskey too. No, not me. I'll get water. Hi, Brian. See Brian. Yeah, this is Arian. Hi, nice to meet you. So we came to Cape Town like a week ago. Yeah. And we are having vacation right now. Amazing. Yeah. Thank you. 기대된다. All right. Thank you. And I'm in his mind, and then he decides it, and then stuff like that. It's got so much. Yeah, front row. Oh, 나름 멋있게 될 것 같은데. Ta-da! New boy! 되게 빨리 끝났다. 시원해졌어. 시원해졌어.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섹시해졌어. 오늘 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딩크족인데. 그런 표정까지 지를 일 있어? Thank you, Brian. Absolute pleasure. Lovely to meet you. Lovely to meet you. Thanks, hey. Bye. Bye. 아,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끝났어. 잘하는 거 같아. 어, 빨랐어. 이리로. Oh, thank you. 어, 나 예쁘대 다. 진짜. 나 예쁘대.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머리 내가 잘랐는데 왜 너가 그랬지? 저 교복 입은 학생들이 너무 예쁘대. 어떻게 이 아줌마를 보고 쟤는 내가 아줌마인지 알까? 예쁜 에린이는 조금 출출해. 출출해? 뭐 좀 먹으러 갈까? 아, 이...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온 느낌이야 나 지금. 거의 외국, 주인공 됐어. 외국 온 거 같아. 별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해 잘 드는데 좀 앉자. 제일 따스한 곳으로. Hello. 아, 참.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막 초록색 저렇게 언덕이 있는 게. 산이 있는 게. 여기는 아마 가려진 테이블 마운틴 아닐까? 내일 올라가자. 어, 걱정이 돼요. Looks good. Excellent. Excellent. Thank you. 저 여기까지 와서 먹는 일본 와규 버거 프라이 리조또. 응? 오! 선물이 성공해 주시네. 신기하게. How is your hamburger? Oh, very good. Very good? 한 입만 쉬죠? Yeah. 고기 먹었어? 응. 여기 시푸드 레스토랑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산책을 슬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 보세요, 이거. 물개. 물개야? 사람이 저렇게 안 올 수 있어? 저게 뭐예요? 이거 키우는 거야? 차 타고 온 거 아니야? 계속 먹을 걸 계속 주네, 끊임없이. 저게 뭐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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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찍으세요. 사진 한 장. 따츠. 만져줘. 살살. 만들어. 어 신기. 뭐 얼마 달래? How much? Just give you one person, guys. I told the people also. 30 what? One person. Just to buy the fish. So the total is how much? Yeah. Total 3,090. We call police. We ask the police. 새끼들. 연세 얼마 주셨어요? 540. 근데 여기도 아직 있어. 조금 있지. 되게 새까만 매직 같아요. 여기 까매졌어. 빨리 씻어야겠다. 이거 하나만 먹어봐. 드세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저녁 전에 또 뭘 드시러 왔어? Fish and chips. Fried fish. 와, 무지 커. 아니 근데 이렇게 싸게 봤는데. 너무 많이 줬어. 야, 피쉬가요. 피쉬가. 조금만 먹어봐. 스트레스야. 너무 이것도 스트레스야. 너가 또 스트레스야. 너무 많이 주잖아, 이렇게. 와. 이게 지금 진짜 방금 튀겼네. 방금 튀기니까 여기 튀겨서 준다고. 맛있어? 기가 막혀? 좋네. 8,000원 이 정도 퀄리티면. 그러니까. 아까 그 표범인가 걔네 찍는 애들보다 더 그런 그놈들은 도둑놈들이지. 지표범도 아니라고 그거 물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먹이값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지들이 그랬잖아 아까 피딩하는데 어 되게 담백하다 진짜.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 저런 저 지 붓게도 아니면서 나 정말 담백. 야 근데 거 이거 아니에요? 감자도 무지개 맛있는 거야. 배가 고프셨네. 아니야 진짜 난 잠깐만 먹으려는데 감자가 이렇게 막 바삭하지 않으면서 물감자 같은데 맛있어. 아버지는 약간 그런 무른 거 좋아하잖아. 깍두기도 약간 완전 익은 거. 밥도 죽밥. 그 왜 그러냐면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왜냐면 그 소화 이런 거 생각해서. KFC 왜 드셨어요? KFC가 껍질을 싹 벗기고 나는 안에만 먹거든. 치킨 드셨어요? 몇 조각? 담백해. 치킨 윙 4개 가슴살 2개. 딱 좋았어. 콜라에? 아 나 아무 그런 거 안 먹어. 코올술도 안 먹고? 안 먹었어. 너무 느끼 하셨을 것 같아. 아니야 괜찮더라고. 더 먹으려다가 전화 먹으려고. 나는 이제 다이어트야. 아버님 통풍 있으시잖아요. 내일 등산하는데. 내일 등산하는데 통풍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테이블 마운틴 못 가요. 업고 가야지. 아, 이 두 남자가 갑자기 맥주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못 가면 뭐 나는 집에서 쉬니까 좋아. 자. 끝?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맛있어.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맥주? 한 2년 만에 드세요. 이야, 통풍이 있으셔서 맥주 안 드시거든요. 맥주 안 먹어. 이 술도 맛있어. 술을 하나 먹어봐. 저희는 오늘 시푸드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이거 유튜브 하는구나. 유튜버. 하이. We're from Korea. Korea. Yeah. From. I lived there for 1 year. Really? Yes. In Seoul city? No. Busa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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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So did you learn any language from that? Okay. I just know how to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Georgia. So I'm just visiting Cape Town. Just. Okay. Let me just get you guys to say what's up one more time. All right. Tell me your name and tell me your name. All right. Tell me your name and tell me. Hi, I'm Aaron. Nice I am Brian. Good to see you. Nice to meet you guys. Nice to meet you. Bye-bye. Wow. 여기 지금 두 개를 시켰는데요. 한번 먹어봐. 오늘 시푸드 레스토랑 다 갔다. 아이, 간대니까 나는 한 이슈 먹어봐. 그래도 싸서 좋잖아. 그거보다 싸잖아. 개 만지는 거. 물개 만지는데 30. 어때? 내가 살도 안 찍어서 너무 건강해? 몸이 클렌징 될 것 같아. 나 지금 멀미가 없어질 것 같아. 맛있어. 이거 드셔보세요. 저게 맛있나 보세요. 진짜 건강해야 돼.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 시푸드 레스토랑 안 가실 건가 봐요. 또 뭘 사오셨어요? 오늘 치팅데이예요? 아,
어머니 맥주에 설탕 이렇게 드시면 오늘 진짜 내일 등산 안 가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 먹어봐. 나 시푸드 안 가야? 시푸드 내일 가자. 내일 가자. 네. 너무 건강이 나쁜 것 같이 생겼어. 이런 곳이 바로 마켓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얘기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뭐 그런 거지. 브라이언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얘기, 막 여행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진짜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어. 불이 나갔어. 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나 봐.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다 치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떡해? 이렇게 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정전이 이렇게 잘 된대요.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 집에도 정전 충전해서 쓰는 거 봤죠? 그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광이 필요하기는 해. 태양광이 미래야 여기가? 미래야. 방법이 없거든. 아버님 여기가 태양광이 미래예요? 불 나간 지 한 30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약간 불 다 꺼져갖고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글바글 하네. 열흘 있으면서 느낀 게 다 봤어.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했고. 여기들이 건강이 좀 빨라. 뭐가 빨라? 쭉 보고 지나가.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보고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쭉 보고 그냥 빨리 빨리 걸어가니까 이렇게 대한 버스들. 그러니까 건강이 7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케밥을 샀구나. Cheating day today? Cheating day? 손오공은 말이 없이 술만 드셨네. 오늘 손오공 컨셉이에요. 정전이 된 와중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동네쌤 다 온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와서 에이시안 커처를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여기서 에이시안 손 하면은 딱 세 명. 아니야, 여기 저기 시스템 사장님. 아, 에이시안이야? 중국분. 얘네는 공연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장기 자랑하는 것 같아. 올라가 상태. K-POP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야? BTS 말고 BTS. 집에 왔는데 정전이 됐어. 불이 안 들어와요. 뭐가 내 스위치가 내려왔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예 불이 안 들어와. 야, 이 집안이 다 깜깜하네. 그럼 와이파이도 안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두꺼비 집이. 두꺼비 집이. 이게 두꺼비 집인데 이게 뭐 내려간 게 없으니까. 그 내려간 게 없잖아. 그 내려갔어야지. 내려갔으면 올려서 할 텐데. 이게 아예 불이 나갔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차라도 켜놔야겠다. 불이 나갔어 집에. 열긴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돼. 나중에 저것도 안 되겠다. 야, 저 배터리도 우리 저 충전도 안 되고. 그럼 우리 여기 갇히는 거예요. 리얼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아, 이게 원래 이렇대요? 리얼 아프리카네. 어떡해요? 아, 그거 방 안에 네. 프레쉬가 있더라고. 그게 그게 솔라로 하는 프레쉬 그게 있더라고. 아니, 그래서 불은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래. 2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오세요. 진짜 웰컴 투 아프리카다. 여기다. 오, 좋아 씨. 아, 이게 방마다 왜 있나 했다.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아, 이러고 두 시간 있으면 돼? Welcome to Africa. 진짜 웰컴 투 아프리카다. 밖에 좀 더 놀다 올 걸 그랬나? 아, 내 말이 이게 뭐여. 지금 이걸 켜고 내려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침대 앞에 하나씩 있는 일 알았어. 무시만하지? 예. 네. 아, 무슨 원시인의 삶이다. 불도 떼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돼. 이렇게 가지고 한 두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뭐 아. 노래라도 부르면서 기다려야 돼. 2000 years later. 오, 다행이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럭키, 럭키. 아, 이게 진짜 아프리카 이렇구나. 물 들어왔습니다. 애인을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케이프타운 좋다, 좋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네. 아니, 뭐
전기 사서 쓰면 됐지.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건 내가 전기를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아예 그게 끊겨버리는 정도가 돼버리니까 받아들여야지. 아무튼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가 일찍 들어와서 핸드폰도 잘 됩니다. 벌써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죠. 할로우. 인생 끝에 낙이 온다. 미치겠어.